1866년도에 그렇지 1866년 하고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프랑스와의 전쟁이었고 그렇죠 그들이 왜 프랑스 사람들이 외쳐 들어왔죠 우리 병인밖에 그렇지 역사 역사 왔어 안녕 왜 왔어요 하나 기억나는 거 쓰려고 선생님 장녁수님도 중요한 거예요. 부인 태빈 씨 아들이 연상군 탱자 탱자. 어! 정답! 정답! 아니 제가 다 기쁘네요. 야, 야. 탱자 탱자입니다. 속이 답다. 안녕하세요. 수줍 수줍. 너는 세수를 하고 와. 너는 세수를 하고 와. 잠깐만. 잘 지내주는 거야. 어? 비빔밥을! 비빔밥을 우와! 우와! 어색. 우리 여기 앉을까? 감사합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 네, 김밥 되게 따뜻하다. 김밥 되게 쥐고 자셨나 봐. 아, 너 스케치북 좀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어 나. 저기 내 이름 항상 지는데 사인 하나만. 이래가. 감사합니다. 아 그럼. 생진 오빠로. 생진 오빠로. 네. 아 채널 A가 그냥 A가 아니네. 아 A네. A급이야. 어. 어.
니네 인스타 해? 네. 어, 네. 아, 나팔? 아. 나팔? 아. 어, 부끄럽다. 자. 소미야 여기 김성주 씨고 여기 안녕하세요. 옛날에 저기 공차셨던 분이야. 아. 공차. 자, 인사드려요. 여기 소미이고 우리 소혜. 소혜야. 아 우리 소혜. 아 우리 소혜 소혜. 소미 소혜야. 야 우리는 친하니까 이렇게 이쪽에 앉고. 속상하네. 아유 아이구야. 어. 야 사인 받았어? 사인 받았어. 야. 아 오자마자? 어. 너무 늘 형식적이잖아. 항상 감사드려요. 이거 오늘 처음 만났는데 뭘 한 번 집사해. 처음 만났는데 뭘 한 번 집사해. 아이오아이 노래 중에 좀 한번 해봐, 그럼. 아이오아이 노래 좋은 거 진짜 많죠. 뭐? 이 친구들 너무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너무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 성주형은. 너무너무너무 알지, 왜. 아, 그 노래 알아요? 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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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너무 알아, 너? 응? 너무너무. 모닝이 내가 댄스 친 거 못 봤어요? 아, 깜짝 놀랐어, 맞아. 정원이 형? 핑미. 혼자 독댄스. 아, 핑미가 나왔어? 핑미. 아, 저 태어나서 이렇게 아침 춤 춘 건 처음이에요. 진짜로. 그렇지. 야, 이렇게. 자, 일단 소미랑 소희가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자. 아. 가운데로. 그럴까? 예. 네. 아. 그럴까 그럼? 그럴까 그러고 형은 안 비키고 쿠션만 피해. 여기 앉고 싶다는 얘기야. 아무데나도 피해야 돼? 여기 현우 자리인데. 아 현우. 아 형님 이따가 안 계시네. 현우 그저 가서 앉아봐. 아 지금 느낌이 두 분 투맨쇼, 토크쇼 하는 듯. 네. 아,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박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자, 이번에 채널 A에서 새롭게 여러분 선보입니다. 환희와 쥬. 예, 여러분. A급 방송사죠? 그렇죠. 네. 네. 오늘 IOI의 두 멤버. 네, 우리 전소미 그리고 김소혜 양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아, 이거 참. 우리 저 소미 씨하고 소혜 씨는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올해 고등학교 입학해서 17살이고요. 저는 이제 고3. 올라가요? 네.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씻었어? 네, 씻었어요.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네, 향수도 좀 향수 뿌렸어? 아. 자,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소미가 올해 고등학교에 들어갔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소혜는 고3이 됐고. 네. 와, 그러면은 그 집 큰딸이 14 아니요? 그죠? 그쪽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집 또 14이니까. 세상 차이. 연하 3살 차이 어때요? 연하 3살 차이 어때요? 나머지 우리 삼촌들 중에 좀 이렇게 뭐 보고 싶었던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라든가. 저는 안정호 선생님. 어? 이 사람? 왜? 의외네? 왜? 이 사람 축구하던 사람인데? 네, 그니까요. 운동부인데, 운동부? 네. 아니, 축구도 엄청 잘하셨잖아요. 근데 예능도 너무 엄청 잘하셨고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네. 강하더라고, 나하고 맞네. 소미 양은 그럼 누구 보고 싶었어요? 즐겨보는 네. 음식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하. 두 분의 케미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격주로 보내는 쇼! 행렬! 시청자들 깜짝 놀랐겠네요. 채널에 보다 깜짝 놀랐겠어요. 요리, 음식 이런 거 좋아하나 봐요. 네, 먹는 거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다 먹고 싶어서. 오늘 역사를 많이 먹을 거예요. 오늘 역사를 많이 먹을 거예요. 격주로 본 역사 버라이어티 오오 케라! 오오 케라!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니까 그 국사, 역사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겠어요, 그죠? 네, 역사에 관심 원래 좀 많았었어요. 아, 원래도? 좋아하는 과목이? 역사. 역사. 소혜는? 저는 중학교 때는 그래도 역사를 제일 좋아했어요. 진짜? 잘 알고 깊이 알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듣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 수업을. 그 얘기해 주시는 거를 듣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항상 들을 때는. 병인 양이 이런 거 알아요? 병인 양이요? 네. 정확하진 않지만 여러 개 짜물짜물은 알고 있어요. 좋아요. 맞아. 그러면 깔끔하게 병인 양료를 선호가 살짝만 선호가 살짝 얘기해 주라. 선호가? 이게 우리가 어제와 오늘 많이 다르거든요. 그럼요. 네, 아까 제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정한 형이 배 이름 뭐야? 제너럴 셔먼호요. 신미 양료가 뭐야? 신미 양료가 뭐야? 바로 제너럴 셔먼호 입고 나서 5년 뒤에. 그렇지. 예, 1871년에. 자, 신미 양료가 뭐라고? 지난해까지 제너럴 셔먼호 이후로 1871년에 이제 강화도에서 일어난 미국과 우리나라의 전쟁이죠. 우리가 하루만 있으면 다 알게 되는데. 우와, 이거 좋아요. 좋아, 좋아. 오늘 진짜. 확실히 배우겠습니다. 그래요. 예, 아유. 예, 그래서 병인 양료가요? 병인 양료, 여기 그래.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나 봐봐. 1866년도에. 그렇지, 1866년.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프랑스와의 전쟁이었고. 그렇죠. 그들이 왜 프랑스 사람들이 외쳐 들어왔죠, 우리? 병인 박해. 그렇지. 역사. 아, 그죠? 바로 적어놨어. 그렇죠. 1800. 저희가 듣기로는 우리 소혜 양이 왕 이름에 강하다고. 아, 그래요? 아니, 조선 왕 그 외우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하나, 둘, 셋, 넷. 태정, 태세, 문단세. 그리고 예, 성, 연, 중, 인, 명선. 그렇지. 인명선. 광, 인, 효, 현, 숙, 경, 영. 어허, 이제 마무리. 정, 순, 헌, 철, 고, 순. 가자. 아, 오늘 좀 뭐. 역사를 채워놔야지. 오, 오케남. 왜 사심충만이지? 아, 사심충만은 역사를 생각하는 마음이 충만하다. 예. 와, 달라보인다 그렇게 하니까. 자, 우리 학생들 이제 차에 타실게요. 네. 네. 야, 우리 고등학생들 수학여행 가는 것 같네. 진짜 어떻게 해요? 진짜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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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선생님.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차 타고 계시네. 오래 기다리셨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자, 이제 출발합니다. 네, 출발합니다. 백투 배셨나요, 소미 양 소혜? 네. 아, 우리 여기 소혜하고 소미한테 우리 선생님 인사시켜드려야지.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우리 역사 선생님. 네. 예. 이다지도 깊을 줄은 난 정말 몰랐네. 진짜 제 노래예요. 이 역사의 깊이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우리 이다지 선생님 인사하실게요. 네. 우리 저 이다지 선생님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그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죠? 남고에서 선생님. 머리 냄새를 맡은 거. 기분 좋은 일이 있으시면 머리 냄새가 납니다. 부끄러울 때 하는 게 얼굴 가리네. 자, 선생님 오늘 그러면 우리 저 소미 양이랑 소혜 양이랑 함께 떠날 여행지 어딥니까? 강화도는 알지만 사람들이 강화도의 이 곳은 잘 모르는 곳이에요. 아, 강화도 섬 중에 한 아예요. 성모도. 성모도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많이 알려진 곳인데 월미도. 그곳은 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그런가? 옛날에 월미도 어딜까요? 자주 갔나 봐. 디스코팡 탐진 타셨나 봐요. 디스코팡. 힌트를 드리면 땡땡짬뽕이라고 하면 혹시 고등동
아, 교동, 교동도. 강남이잖아. 아, 교동도예요? 교동도. 아, 교동도 아, 교동. 야, 먹는 거는 강하다. 어? 그 교동이 좀 쓸쓸한 그 분위기가 조금 많이 날 수 있어요. 실제로 가보시면 놀라실 수도 있거든요. Through the endless daydream, I saw you on the way back. There I walk with you in my arms. Through the blurry darkness. Who's veiling on the twilight? We've been far away from my fears. Somewhere else I'll see you. 교동이 어디 근처에 있냐면 우리나라 북위 38도선 근처에 있어요. 그 말인지 북한과 굉장히 가까워요. 5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와. 배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직선으로 가게 된다면 20분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아요. 배로? 배로 가도? 네, 사실 저희가 출발한 강화도에서 저기 들어가기까지가 50분 정도가 걸리는데 그거에 비해서 북한이랑 훨씬 더 가까운 거죠. 아니 그러면 이 교동도에 사시는 분들은 네. 진짜 좀 약간 좀 긴장하면서 사시겠네. 네, 그 약간의 정말 긴장감이 좀 있는 게 무섭겠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사실은 간첩 이런 부분도 예전엔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교동은요 탈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거기 그 월산포의 선착장에는 수용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어디 가실지를 모르니까. 불 켜져 있는 집 가서 녹화하신 다음에 아~ 자기가 북한에서 왔다고. 아, 녹화 기순? 네, 녹화 기순이 거기야?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분도 되게 당황하시고 그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닌 게 뭐 통나무 잡고 떠내려오신 다음에 숨어 사시다가 주민신고로 잡히시고 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거센 바다를 3km 가까이 헤엄쳐서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해 최북단 섬 가운데 하나인 교동도는 북한 해안까지 2.5km의 거리밖에 현지분처럼 네, 얘기하시네요. 잘하시네요. 본 것처럼. 네. 본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부모님 두 분 다 고향이 교동도세요. 네. 아, 그래서 교동도 가는 거야, 지금?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전 사실 부모님이 저기 살고 계시거든요. 아, 지금 계세요? 아, 저는 어젯밤에 거기서 자고 왔어요. 근데 실제로 작년 초만 해도 북한에서 이제 포를 쏴가지고 사람들이 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가 교동도였어요. 교동도에도 있어서 제가 저희 아버지 너무 걱정돼가지고 전화해서 아빠 지금 거기 막 1급 대피령 떨어졌다는데 저 뉴스 보고 깜짝 놀래서 모시러 갔더니 그때 막 탱크부터 해서 그러면, 엄청난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교동도를 지금 가는 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쪽 지금 북한에서 우리가 오는 걸 알고 있지 않을까요? 아, 아니요. 그게 보인다는데 우리 이쪽이. 예전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해안가를 가면 해변에 가면은 되게 예쁘게 생긴 장난감 같은 게 있어서 많이 주워줬는데 이게 터지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래서 지금 교동도? 네. 아 그런데 지금은 집에가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약간 정환이 형 약간 물 부르셨어. 아니요 지금. 우리 안정환 씨는 정환이 형 부르셨어요. 1%의 위험만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 분이에요. 지금은 그런 곳이 다 이제 민간인 통제구역이 돼서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 때는 상당히 그런 분들이 계셨죠. 야, 우리도 지금 내 생각도 지금 드라이브 겁나는데 거기 사시는 분은 그렇죠. 얼마나 매일매일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죠. 불안해하면서. 다음에 가죠. 아니야. 지금 약간 여기 뭐 지금 우리 군인분들이 앞에 좀 서 계시는 것 같은데요. 건물을 민간인 통제선이라는데? 네 맞아요. 여기가 민통선이에요. 아 민통선 가는 거예요? 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단 사진 촬영을 그만둬. 여기가 군사 요충지다 보니까 해군이 항상 상주하고 있고 그럴 수 있겠다. 출입증과 신분증을 같이 해서 검사를 받은 다음에 두 번 검문을 받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키는 지역이라서 민간인의 이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약간 통제가 되어 있어요. 줄 갖다 주시고 저 군인 하시면 여기 안에 안녕하세요. 네. 저희 출입증 왜요? 10시 전에 나오시네. 네. 우리 시선분들은 촬영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미성년자는 신분증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여권이. 여권이 체크했어요. 아, 그래. 니들 여권이 있구나. 완전 네. 이미그레이션이네요, 여기. 오, 야, 야, 완전 이쁘다. 봐봐, 보자. 야, 소미야, 보자. 소미 보자. 소미 기적어. 아, 나. 어머, 소미 너무 예쁘다. 저 좀 화난 거 같아. 소미 약간 화난 거 같아요, 외국 소미. 외국 배우 같아. 소미 약간 화난 거 같아. 네네네. 어렸을 때 소중한 러시아, 아유 러시아 발레 댄서리 같은 느낌. 소희는 사진을 어떻게 찍어요? 이쁘네. 이게 수고해. 우리 소해. 자, 이 집에서 우리 시현우 한번 봅니다. 시현우. 아, 저는 시현우 주민증 있네. 지하철에서 찍어가지고 형님. 지하철에서 찍었어요. 예능인인데 거의. 아, 솔조 같은데요. 오. 오. 솔조야. 근데 정말 신경 쓰지 않아요. 이거 어디서 찍었다고? 지하철에서 찍었어. 지하철. 북한에는 이미 우리나라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전파가 돼 있어서 남한만 쓰는 게 유행이었대요. 남한 드라마를 보고 자기들끼리 있다가 야, 너 밥 먹었어? 뭐 먹으러 갈래? 이렇게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걸린 거야, 경찰한테. 오, 경찰한테. 야, 잠깐 저보라고. 지금 남조선만 쓰지 않았는가? 아, 안 썼습니다. 근데 그 경찰이 더 웃겼대. 내가 다 들었거든? 그 사람도 나는 말을. 제가 들은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요 얘기도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 여자가 연애할 때 이제 주로 남한 말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이 오빠, 우리 어디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뒤에 이제 그 사복 입은 경찰 같은 네. 그런 분이 뒤에서 걸어오시다가 깜빵 갈기야. 아, 그냥 원투로 깔끔하네요. 원투. 누구 살아요, 그 사람? 교동조에 있는 실향민들은 어디서 오신? 보통 그 건너편에 황해도가 있는데 북한에서 6.25 전쟁 때 전쟁통에 피난 오셨다가 다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된 분들이 정착해서 사시는 거죠. 조용남 선생님 그 노래 시장 영화에 노래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사후퇴때 근데 진짜 그 노래는 내려와 일사후퇴때 피난 내려와. 아니, 실제 사실 저희 집이 실향민 가족이거든요. 아, 정말요? 저희 어머님이 일사후퇴 때 북한에서 어머니가 4살이었는데 이모님 두 분을 그냥 평양에 놔두고 전쟁이 내일,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끝날 줄 알고 잠시 그냥 이 폭격만 피하자고 해서 강을 건넌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워낙 막내여서 4살 때라서 할아버지가 보쯤에다 올려놓고 이모 두 분은 거기에 놔두고 그냥 강을 건넜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이모님하고 못 보게 된 거예요. 정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 남은 두 명의 이모의 생사 여부도 모르고. 지금 교동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진짜? 먹으러 가고 있어요. 아, 진짜? 네, 교동에서도 굉장히 귀한 음식. 흐그러지는. 진상품인가요? 진상품에 가까운 음식이었어요. 왕이 행차했을 때 진상하는 음식. 젖국갈비라고 해서 돼지갈비를 새우젓에 찍어 먹게 만들어진 건데 맛있다. 향으로도 만들어지고 고기로도
와, 맛있겠다.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그럼 기본적으로 갈비네요. 갈비죠. 돼지 갈비. 야, 좋다. 네. 쫀쫀해 오빠와. 아, 귀여워. 여기 동네 애기들 다 모여있는 것 같은데요? 아, 진짜 여기 동네 애기들 다 모인 거예요? 아, 그럴 수도. 나랑 뭐 쓰지 않을 수도. 아, 귀여워. 아니, 교동이 너무 아이들이 귀하거든요. 네. 지금 전체 다 모인 것 같은데요? 들어가시죠. 네. 전체까지. 아, 여기구나. 강화도 지금 교동을 지켜봤다. 네. 야, 젓국갈비 진짜 처음 들어봤다. 기름 발라서 먹지도 않은 가래김과 촛불은 조건 김치뿐인 산도 모락모락 연기가 나던 주 메뉴가 왔습니다. 근데 저 이거요? 예, 네, 이거예요. 자, 나왔습니다. 젓국갈비. 굉장히 맛있어요. 시원하고. 아, 기대가 되는데요. 젓국갈비. 진짜. 이제 이 새우젓 냄새가 난다, 벌써. 1000년 전에 고려시대의 왕께서 여기 이제 피난왔을 때 젓국갈비를 드신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가장 귀하다는 음식이에요. 우리가 음식으로 타임슬립 한 거예요. 1000년의 시간을 음식으로 네. 이 접점 아, 생긴 거예요. 상진이가 사진 하나 찍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님? 무슨 사진? 그래, 그래. 어, 여기 가운데 누르면 되니까. 아, 그냥 지켜내. 다 나오나? 야, 쇼는 나오니? 네, 잘 나옵니다. 하나, 둘, 셋. 야, 이 어, 감사합니다. 자, 젓국갈비. 고려시대. 아. 1000년 전에. 왕이 대접했던 젓국갈비. 아, 뭐, 그 맛을 한번. 자, 국물 한번. 냄새가 약간. 아, 야, 이게. 어때? 아, 너무 좋은데요. 좋아? 갈비탕 느낌도 네. 있고. 아, 너무 좋다. 약간 김치찌개 느낌도 좀 있고. 아. 아, 맛있다, 이거. 야, 왜 왕한테 이거를. 어. 올렸는지 맛을 알겠네. 그치? 입맛이 맞아요? 네. 어, 처음 먹는 게 맛있는데. 저희가 매운 것도 저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국물도 맑고 그러니까 먹어도 잘 될 것 같고 네네. 국물도 시원하고 그래서 어, 좋네요. 맛있네요. 여기 있어요. 아, 국물도 있다. 아, 진짜. 서울에서 하면 이 맛을 못 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야, 이 갈비하고 돼지갈비하고 새우젓의 조화가 훌륭하네. 새우젓이 절묘하게 들어가네. 그러니까 맛이네. 그리고 이걸 딱 먹으니까 여기가 바닷가라는 게 또 느껴져요. 와, 여기 바닷가구나, 지금. 우리가 바닷가에 와서 밥을 먹는 거야. 아, 형님 비유 좋은데요? 어. 야, 우리 되게 되게 많이 먹어줘. 맑은데 칼칼하다. 네. 여기 뭔가 칼국수면 너도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와. 소면이라도. 이따 먼저 쪄볼까? 혹시나 있는지? 아, 아니요. 소면은 원래 뭐 제일 좋아해? 음식? 음식이요? 저는 곱창보단 막창이 좋고 닭발, 똥집, 천연, 오돌뼈, 칼국수, 아, 간장게장 이런 거. 야, 그런 거 안 먹을 것 같이 생겼는데. 어. 아빠랑 맨날. 아. 시래기국 이런 거. 아, 시래기국 좋아해? 나물. 와, 언제 울냐, 놀랑 또 물 통하는 게 있는데. 국물 넣어줘? 네. 고기에서 누린내 하나도 안 나. 맞아요. 그치? 오늘은 버섯, 아. 이런 호박 이런 거 먹어야지. 돼지고 어떡해. 약간 누린 맛도 좀 있고 한데. 야. 이거 빨리 찍어. 이거 빨리 찍어.
그치. 짱심이 어, 저 죄송합니다. 정환이 형 저거 좀 잡아주시겠어요? 풀리하는 거 일부러. 이거 찍히지? 안 찍힐 때까지 안 올라와. 지금. 내 눈이 뜨는데. 아니야, 형 훈훈하게 나가면 안 돼. 어, 감사합니다. 어, 조심해. 네. 어우, 야, 뜨겁네. 야. 어, 원래 진짜 이거 발매는. 오늘 아침에 약간 미안했던 게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습관적으로 몸을 막 돌아가면서 자요, 막. 살짝 딱 눈뜨는데 얘 가슴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눈 앞에 발이 이렇게 막 여기 왔다. 야. 눈 앞에서. 우리 방이 더 대박이에요. 아, 그럼요. 야, 우리 어제 안정환 씨. 상지가 문쪽에 자고 안정환 씨가 가운데에서 잤거든요. 안정환 씨가 어제 밤새 누구랑 싸우고 있더라고요. 어, 잠도 됐어요. 야, 1870년대로 데려와. 나가. 데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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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와. 어제는 완전히 뭐 싸웠냐. 어. 와, 진짜 무섭게 하더라고, 어제는. 근데 한 번은 내 쪽으로 보고 막 말을 해. 그거 다 돌려, 성주 쪽으로. 어. 그 성주 쪽에다 화를 내. 어. 들어와. 나겠어. 근데 어제 그 역사 우리 탐험한 게, 역사 공부한 게 형한테 뭔가 저 정한이한테 영향이 있나 봐. 사실상 강화도 자체를 다 프랑스군 이미 점령을 했던 상황. 거의 굉장히 처참하게 패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왼쪽에 잤잖아요. 형은 프랑스군. 저건 미군이야. 내가 너무 억울한 거야. 우리 그 조상들의 희생이 너무 화가 났나 봐. 아니 이 프로가 진짜 신기한 게 자기 전까지 정환이 형이랑 그 얘기했거든요. 역사 이거 순서대로 하고 잤거든요. 야 이거 해봐. 한번 복습하고. 복습하고. 아 이거 넣어서. 선생님 그게 커요. 네. 선생님이 중간중간 보여주는 사진 있잖아요. 그 현장 가서 그 사진도 보고 우리가 얘기를 바로 들으니까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그냥 그려지는 게 있잖아요. 아, 책 읽으면서 이럴 것이다는데. 야, 근데 너는 왜 발을 올린 거야? 션우 배 위에다가. 그냥 약간 내가 형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 내가 형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 내가 너보단 형이야. 그럼 이제 우리 어디로 가나요? 저희 여기 바로 앞으로 나가서 대룡시장이라고 이제 고향에 못 간 분들이 여기 정착하고 난 다음에 황해도의 연백시장이랑 똑같이 재현해 놓으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한 재래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재래시장 어디서? 다 드셔서 우리 대룡시장으로. 네, 좋습니다. 고, 고! 진짜 맛있대. 어우, 다녀. 아이고. 수찬. 해줘? 너 이름 뭐야? 아, 그래. 어? 황단비. 황단비. 어. 단비 몇 살이야? 8살. 8살이야? 어? 초등학생 됐네? 1학년. 와, 1학년 됐구나. 오케이. 야, 여기 애들이 귀하다는데. 야, 니들 참. 안녕. 안녕. 아시죠? 아, 역시 태국 와서 괜찮네. 먼저 타도 되겠니? 아, 같이 타. 자, 대륙 시장. 야, 저기도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뭐요, 뭐요? 아, 어린이나? 쥐는 살찌고 사람은 굶는다. 아, 쥐를 잡아 없애자. 쥐는 살찌고 사람은, 아 이게 옛날에 쥐가 많았었어. 쥐 잡기에서 꼬리 들고 학교 가는 거. 맞아. 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 이제 배웠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린이날 봐봐. 아, 그래요? 5월 첫 공일. 아, 이게 공일이라는 표현이 옛날에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쓰는 말인데요. 공일이 뭔데? 휴일, 휴일. 쉬는 날. 아, 쉬는 날. 공휴일을 공휴일. 아, 그걸 몰랐어요? 아, 반공일은 토요일이고 공휴일은 일요일. 야, 저런 거 보니까 진짜 시간이 멈춘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시간이 멈췄어. 안녕하세요, 어르신. 예. 예. 저 여기 꽈배기 한번 드실래요? 그래요? 네, 배부르시나요? 야, 꽈배기 파는구나. 야, 꽈배기가 맛있네, 진짜. 네, 꽈배기가 되게 역사적인 간식이라서요. 네. 아, 그러니까요. 어머니, 저 꽈배기 하나 얼마 시켜요? 하나에 1,000원. 아이, 내가 할게. 아이, 뭐야, 동생들. 제가 소미나 소미 사주고 싶어서. 아, 그래, 소미 소이? 네. 우와. 아이고야, 5,000원 드릴게요. 아유, 많이 주시네. 우와, 5,000원에 7개 주시는 거예요? 네네네. 아저씨. 저 때문에 7개 주신 거죠? 아, 고맙습니다. 하나씩 먹어보자. 아, 정도 많으셔. 하나씩 먹어보자. 와, 야, 소미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먹죠, 뭐. 나는 먹죠. 어, 소예도 먹고. 이건 나는 드시고요. 야, 이게. 쫀득쫀득해. 아, 요거 쫀득쫀득하네. 야. 나는 좀 마음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맛있어요. 맛있어. 이게 야 이거 맛있어. 이게 원래 꽈배기는 설탕 뿌려 먹어야 돼. 아 근데 반죽이 너무 잘 됐다. 맛있다. 너무 잘 튀겼다. 꽈배기가 진짜 맛있네. 어. 이거 맛있다. 이거 반죽을 진짜 잘하셨네. 꽈배기가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이게요? 네. 언제부터 꽈냐고요? 네. 선생님 언제부터 꽈 거죠? 꽈배기는? 근데 이것도 되게 귀해서 왕들만 먹었던 간식이에요. 네, 마하병이라고 해서. 아, 진짜로요? 네, 왕들이 막 술안주로 먹던 간식이요. 와, 완전 찹쌀이네. 와. 와, 나 근래 이렇게 쫀득쫀득한 거 처음 먹어봤네. 그러니까요. 아, 이거 너무 맛있어요. 아, 이거 진짜 네. 맛있다. 하죠. 제 얘기는 뭐냐면 제 얘기는 아, 왜 신경을 쓰냐 신경을 쓰는데 이제 내봐요 다음 진짜 목 맡으시죠? 네 여기 전통차를 파는 다방이 있는데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 다방 아, 진짜 전통차 양식이에요 야 옛날 다방 야 냄새 좋다. 냄새. 여기 들어오시면 돼요. 전통찬양보다. 전통찬양보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아, 좋다. 야, 아, 진짜 옛날 다방. 야, 이 소파. 야. 진짜 옛날 소파다. 와. 야. 들어와. 야, 뭐예요? 야, 이것도 저 오래된 다방인 네. 거죠. 원래 여기... 옛날에 이런 다방 가면 이렇게 하면 동전 넣으면 운세 뽑는 거. 그런 거 아, 맞아, 맞아, 맞아. 팔각 성냥. 팔각 성냥. 아, 그래서 팔각 성냥, 성냥개비로 탑 쌓는 거. 그렇죠, 이렇게 싸고서 사람 얘기 아이 여기 오기 전까지. 아, 영화 아이타지만 성냥개비로 그 분질러 갖고 이도 쓰시고 막 그랬었어요. 다방 같은 데서. 맞아, 맞아. 예, 테이크아웃 커피점이 없어서 이렇게. 혹시 뭐 실례로 꽈배기를 좀 많이 먹어서 목이 막혀서 그런데 주문들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자, 뭐로 드릴까요? 네, 네. 자, 저는 사장님 요동에 오시면은 네. 네. 쌍화차를 꼭 드시고 가시라고 하거든요. 쌍화차요? 네. 오, 쌍화차. 계란 동동 들어. 아, 계란 띄워 드리십니까? 네. 자, 쌍화차 드실 분. 쌍화차. 아, 저는 쌍화차. 쌍화차 넷. 쌍화차 넷. 네. 저도 쌍화차 먹겠습니다. 쌍화차 다섯. 쌍화차. 자, 저도 마시고 일단 쌍화차를 할게요. 한 번도 안 먹어봤죠? 쌍화탕은 즐겨 마셔요. 즐겨 마셔요? 네, 약간 그 깊은 여러 가지 막 계피 맛도 나고 한약맛, 네, 한약맛 이런 거 좋아해서 아... 입맛이 약간 좀 어른스럽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계란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골라서 드세요. 아, 골라서요? 야, 쌍화탕은 뭐야? 이렇게 저어서 팽냄새 나요. 팽냄새 나. 아, 계란 있어요? 네. 계란 동동. 아, 네.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풀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노른자를 삼키고 그다음에 차를 마신 분이 있고 아~ 풀어서 먹는 분이 있고 또 취향이 틀리더라고요. 야, 근데 이거 노른자를 안 터뜨리고 넣어주시는 게 기술이네. 그 기술이죠, 그렇죠? 지을 수 있어. 목젖 나간다. 난 터뜨려서 먹어야 되겠다. 그래도 한번 먹어봐. 야, 아, 노른자가 생각보다 거부감이 없네요. 야, 미나야. 안에 아, 먹어봤어, 방구석은? 예. 야, 소민이 지금 17살에 아니, 지금 계란 띄운 쌍화차 먹어보는 거 있잖아. 네. 맛있는데요? 아, 한 10쯤에 넘어가니까 고소하네요. 아, 그래? 반숙 되게 좋아하고. 아, 계란 넘겼어? 응. 커트려서 먹어도 돼. 아, 이 집 잘하네. 그죠? 맛있죠? 아, 역도가 전통이 있는. 이 집 잘하네.
아, 까마차 좋다. 어, 까마차 엄청 맛있네, 여기. 이거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아, 저희 좀 먹었으면 오늘 가보게 될 마지막 장소에 대해서 조금만 배워본 시간을 오늘은 안 주실 거죠? 네, 안 줄어요. 네. 어느 정도? 자, 적극적으로 섭외 임합시다. 이 장소 자체가 유배지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던 곳이요. 근데 얘가 좀 특별한 이유가 원래 유배지는 왕실이랑 멀수록 좋다고 해서 남해안이나 제주도 쪽으로 보내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왕실에서 유배가 되는 사람들이 왔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왕실 사람들은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한양에서 감시하기도 쉽고 여기는 또 나가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바다가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분들이 다 이쪽으로 유배로 오셨죠. 그러니까 왕실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분들이시군요. 네. 여러분들 생각하게 왕실에서 이제 불미스럽게 물러나서 유배를 갔던 사람 하면은 누가 떠오르세요? 혹시 맞춰도 되나요? 아, 맞춰도 되죠. 연산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산군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 연산군 외에는 또 누구 있을까요? 광해군. 맞아, 광해군도 있고요. 아,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연산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거세요? 약간 좀 과격했던 모습. 주색, 주색. 주색, 맞아. 술 마시고 여자 좋아하고. 사실 연산군을 잘 모르더라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망나니 같은 이미지잖아요. 근데 사실 연산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완벽한, 조선시대에서 가장 완벽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 연산군이요. 첫째에다가 시와 그림에 능하고 왕세자 교육기간이 12년에다가 적장다면 조선시대에서 나올 수 없는 완벽한 엘리트 코스예요. 아, 너무 완벽해서 이상해집니다. 근데 사실 연산군이 처음부터 왕란이거나 이러지는 전혀 않았어요. 아버지가 우리나라의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통치 법전을 완성하신 성종이었고 아버지가 엄청나게 모범적인 분에다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왕이 될 운명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막 빈민 구제 활동도 하고 예전에 편찬 사업들도 다시 정비를 하고 이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굉장히 잘했었죠. 야,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아무도 못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살 거라고 모두 다 내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뭔가 인생을 바꾸는 하나의 모멘텀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거였을까요? 알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아, 저는 압니다. 네. 예,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게 거의 드라마 막장대화에 항상 코드로 나오는 그렇죠. 출생의 비밀 코드. 예, 예, 예. 어, 혹시 뭐. 좀 남자에게 좀 관심 있다고. 출생의 비밀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해서. 아, 출생의 비밀. 아, 출생의 어머니. 비밀. 어머니. 태비윤 씨. 아, 맞아요. 오, 야, 어떡하네. 태비윤 씨. 야, 소리 빠르네. 연산군의 가계도를 보면 아버지가 성종이고 어머니가 원래는 왕비였는데 폐비가 된 사례인데 그냥 폐비에서 그친 게 아니라 사약을 먹고 이제 죽게 됩니다. 왜요? 근데 사실 왕비가 사약을 먹고 폐비가 되는 일 자체가 거의 없는 일이에요. 폐비윤 씨는 너무 지나치게 성종에 뭐 이런 후궁들과 친하게 지내고 이런 거를 질투를 많이 했다 그래요. 조선시대에서 최대예요. 부인과 후궁수가. 성종이요? 네, 총 12명의 부인과 후궁을 뒀는데 와... 그렇기 때문에 성종 부러운 눈치야. 아니 막 얘기를 듣고 여기 상상하고 있었어. 아, 맞아, 막 지금 약간 부러운 눈치야. 음미하는 네. 그런 느낌으로. 성종이 12명이었다고요? 네, 그러면? 12명의 자식들이 28명. 네, 아들만 16명에 딸이 12명이었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이제 왕비라면 마음을 통치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본인이라고 하면. 그럼요. 네. 왕비도 여자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폐비가 된 결정적인 이유로 윤 씨가 남편인 성종에게 한 이 행동이 무엇일까요? 어떤 행동을 해서 결정적으로 폐비가 됐어요? 알고 계시군요. 그 상찬했어요. 어, 맞아요. 너무 잘하네. 효애 너무 잘한다. 그래. 얼굴에 잘하네. 자해네요, 자해. 아니, 성종의 얼굴에다가 상처를 했어요. 하이킹 거야. 야, 실제 남자싸움에서 있었을 때. 그치, 질투가 나서. 용안이니까. 맞아요, 왕의 얼굴이니까. 용안인데 그거를 왕비가 맞아요, 질투심에 네. 자꾸 다른 방에 들여서 처소를 옮기니까 열받아서 그 얼굴을. 그리고 왕비 자체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사실 용서를 받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사약까지는. 그랬네요. 아니요, 사약을 받았습니다. 뭘해 너는. 왜 그래? 아니야. 눈가가 촉촉해. 제 얘기는 뭐냐면. 쓸 수 있는데. 용환이니까. 맞아, 왕의 왕이니까. 그거를. 왕비가 질투심에 자꾸 다른 방에 들어가 처소로 옮기니까 열받아서 다른 방에서 제 얘기는 최대한 좀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 배려를 해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선생님 얘기는 그게 사약까지 내릴 정도는 아니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이제 사약 하나 주십시오 자, 원샷. 사약. 자, 그러면 이제 그 연산군이 진도 나갑시다. 네. 연산군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실제로 폐비현 씨 죽음을 알고 난 다음에 피바람이 불게 되는데 총 400명이 처형을 당해요. 사실 처음에는 갑작스럽게 막 누가 내 어머니를 죽였어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작은 진짜 작은 일에서 시작이 돼요. 왕실의 이런 회식 같은 자리? 이런 자리에서 한 신하가 손을 떨다가 술로 약간 연산군 옷을 적신 거예요. 근데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우습게 봤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도 유배를 보내게 되고 그 손을 떨었던 사람이 사실은 자기 어머니 폐비윤 씨한테 사약을 가져다 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다 의미가 있는 트집. 술을 흘린 건 아무것도 아니 사실은 그럴 수도 있는 일인데 이 사람이 우리 엄마를 죽인 거야. 그래서 한번 벼르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 사람 그게 이제 시작된 거야. 되게 그러니까 이걸 그 내용이 되게.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사실 비바람이 불 거예요. 그럼 그 연산군이 사화 두 번 네 맞아요. 모호사화 갑자사화. 네, 그럼 갑자사화가 있던가요? 이때고요. 그 이세자 손 떤 사람 그 사람 이후로 벌어졌던 사건들이죠. 야. 진짜 많이 했네. 진짜 많이 했네. 근데 저거 웬만하면 어려운 말을 안 쓰려고 사화랑 그거를 많이 빼놓고 얘기했거든요. 사화가 뭐예요? 사화가 살인파, 그러니까 선비들이 화를 당했던 사건을 뜻해요. 아, 선비들이? 다른 말을 했던 선비들이. 사화? 사화. 네, 사화. 연산군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망나니에 가까운 속정들이 하나하나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여자에 거의 빠져 살았어요. 아하. 연산군의 꿈이 예쁜 여자 만 명이랑 같이 놀아보는 거였는데 사실 예쁜 거가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이제 연산군은 여자의 무기가 뭐란 걸 알고 있었어요. 여자는 예쁘지 않아도 화장을 통해서 막 없는 콧대도 세우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처음 알았네요. 아 네. 그래서 연산군이 사실 여자의 화장발을 굉장히 격렬했대요. 야 남을 속이는 행위다. 이건 범죄에 가까운 거다. 왕이 그때 당시에 화장발을 알았을까요? 화장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경멸을 해가지고 자기 여자를 뽑을 때는 다 세수를 시켜서 민낯으로 들어가서 치밀하죠. 진짜 이뻐야겠다. 네. 더군다나 자기 이제 꿈이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기생을 한 1,300명 정도 두는 거였거든요. 관계. 내 관계를. 심지어는 나중에 돼서는 막 남편이 있는 여자까지도 다 잡아다가 1,300명을 채우게 돼요. 그중에 가장 예쁘고 가장 춤도 잘 추고 가장 예술 기회가 뛰어난 기생은 300명을 따로 뽑아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따봉. 따봉이요. 기생들 중에 최고 기생을 따봉. 제가 알기로는 그게 기자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게 기여? 아닙니다. 아니죠. 기생들 중에 최고의 기생. 최생. 최생이요? 왕생. 왕생이요? 아닙니다. 이거를 흔히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살면 망한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에도 있어요. 이렇게 살면 망한다. 앞에 게 그건가 뒤에 게 그건가? 아 아니에요 지금. 이게 흥청망청해. 네 맞습니다. 흥청망청해. 흥청망청해. 흥청인가 보다. 맞아요. 흥청망청해. 흥청을. 와 흥청이라고 해. 와 그래 맞아. 그래서 흥청 때문에 연산군이 망했다라고 해서 흥청망청이라고 하는 말이 생기게 돼요. 어 그래. 그래. 흥청망청. 야 이건 절대 안 까먹겠다 형님. 흥청망청이라니 뜻의 의미를. 장녹수가 언제 나옵니까? 장녹수. 장녹수가 사실 흥청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 천민 출신인데 원래 남편이 있고 자식도 있던 사람이었어요. 아, 네, 연상보다 연상이었고. 1,300명 중에 1등입니다.
거의 그런 셈이죠. 왜냐면 거의 장남수는 권력이 너무 세서 연상군한테 반말도 하고 욕도 하고 하면서 거의 그 사람을 휘어잡았대. 외모가 뛰어났나요, 정말? 사실 외모에 대한 기록이 잘 남아있지가 않거든요. 예쁘다, 못생겼다 잘 남아있지 않은데 장녹수는 30살이었는데도 16살처럼 보였대요. 워낙에 고와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좀 분위기 있는 분위기. 얼굴을 좋아했고 선이 고와야지, 여자는. 또 다른 이제 엄청난 폭정들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네. 관련해서 두 번째, 바른말을 하면 죽인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신하들한테 뭐를 차게 했냐면 신원패라고 하는 말을 삼가하라라고 하는 패를 목걸이로도 들고 다니게 하고 사람들한테 다 관리들한테 지금으로 치면 정부 공무원들한테 이걸 차고 다니게 한 거예요. 입은 화를 부르는 분이요. 자동이네요. 몸을 베는 칼일지니 입을 다물고 혀를 깊이 간직한다면 몸이 어느 곳에 있던지 편안하리라. 이건 사실 말 조심해라라고 네. 하는 뜻인 그쵸, 거죠. 네. 내시들 중에서 상서내시라고 내시들 중에 최고 대빵이 있어요. 이 내시가 왕을 다섯 명을 모셨던 김처선이라고 하는 내시인데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다섯 분이나 모셨는데 자기가 정말 이대로 눈을 감으면 선조들을 못 볼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연산군한테 정말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직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사시면 제가 선대왕들 못 본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리를 잘랐어요. 그런 다음에 걸어보라고. 전화가 드시면 다리가 잘렸는데 걸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혀를 뽑아서 자르고 그 다음에 팔을 자르고 그 다음에 활을 쏴서 죽였어요. 와. 근데 진짜 무섭다. 연상군도 근데 조금씩 느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 피바람이 멈추게 되면 언제 사람들이 나를 끌어내릴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기도 그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권력이 이걸 통해서 생겼으니까. 전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안 맞춰졌고 막 연상군도 근데 조금씩 느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 피바람이 멈추게 되면 언제 사람들이 나를 끌어내릴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기도 그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신경을 써요? 나 지금 왔는데 문제 내봐요. 다 왔어요. 아니 돌리니까 옷을 벗는데 쌍꺼풀 이만해졌어. 진짜 이게 이거 아 나 외모로 오해받는 건데 속상하네. 아니 시끄러워 있어요. 근데 문제를 내봐요. 문제를 와 왕한테 직언을 한 내시 이름. 왕한테 직언을 한 내시 이름. 내시 이름? 다리 잘리고 팔 잘리고 그 얘기를 했어요? 팔 잘리고 야 그 지금 그 얘기 때문에 지금 팔 잘리고 그 김 아니 김 그렇지 김철 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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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약을 준비해 주세요! 사약을! 아, 김 뭐였죠? 김초선. 아, 김초선. 아, 처선. 김처선. 사약 주장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상군도 온건한 방식으로 왕권 강화를 하려고 했는데 한 명 한 명 죽이면서 자기 말을 듣는 걸 보면서 너무 많은 사람을 이미 죽였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탄말해서 자기가 내려오지 못한 거예요. 저 질문 있습니다. 그 연산군이 유배당한 결정적인 계기가 뭔가요? 그러니까 사실 유배가 있으려면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원래 앉아있던 왕자리에 누가 앉아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양반들이 지목했던 게 다른 왕자 출신이었던 중종이었고 중종을 왕위로 올리면서 연산군을 끌어내린 거예요. 이런 사건을 중종반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연산군과 관련된 얘기는 모두 끝입니다. 그래서 연산군이 유배되었던 곳이 바로 이곳 교동도에 있고 당시에 어떤 식으로 유배를 당하고 유배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빨리 가봐야 돼. 나 이거 진짜 궁금하다. 이런 데 장녹수도 같이 왔나요 유배지? 아니요 장녹수 같은 경우에는 네. 백성들이 화가 나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사약보다 더하네. 어 근데 왜 장녹수는 드라마에서 보면 사약을 이렇게 마시는? 그 장희빈. 장희빈. 자 가봅시다 그럼. 연산군 유배지로. 태우가 이걸 다. 거의 여섯 명이니까. 엉터가 안 되네. 아유, 병원 좀 가야지. 이거 뭔 기초감이 뭐냐.
복사 좋다더니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완전히 그냥 뭐 어릴 때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 기억나는 거 쓰려고. 선생님, 장녹수님도 중요한 거예요. 부인, 혜빈 씨 아들이 연상군. 김처성? 폭동으로 그런 사람을 죽인 거예요. 연상군이 그러고 나서 쫓겨났어. 그래서 그 연상군이 여기 섬으로 사람들 여기를 가둬놓은 거예요. 아. 그리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어떤 결과를 받는가, 어떤 권력도 영원한 건 없다. 아. 이런 게 메시지인 거지. 저희 이쪽으로 내려가야지 이제 유배지가 나올 거예요. 야, 근데 이렇게 깊은 산속으로 유배를 왔다고요? 네. 진짜 더군다나 진짜 고립된 지역으로밖에 안 보내니까 민가랑도 떨어진 데로 보내요. 야, 연상군이 여기를 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여기 올라갈 때 네.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깨달음이 있었어. 깨달음이 있었을까 아니면 억울하다 생각. 올라오면서 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여기 와 있는 거야? 이건 아닌데 막 이랬을까? 근데 연상군이 되게 똑똑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 자기가 뭐가 잘못된 방향인지는 알았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연상군이 유배지에서 돌아가셨나요? 유배지에서 돌아가셨어요. 아. 근데 심지어 유배 오고 두 달 만에. 어머. 두 달 만에 괴로웠나 보다. 아. 그 깊은 산 속에 그냥 갖다 놓은 거네. 조선의 왕이었는데, 그죠? 왕의 제일 마지막의 모습이 어떤지. 저기에 이 나무 사이로 저쪽에 보이는데 네, 보여요? 네, 거기 유배지가 보여요. 네. 저기에요. 네. 집처럼? 또 있고? 네, 근데 아직 완벽한 형태로 복원은 안 돼 있는데 아, 저쪽에 있었던 네. 거예요? 연산군 유배지 그 옆에 뭐라고 써 있니? 아 저 안 보 글씨 어디 안 보이냐? 아, 뭐가 안치되어 있다는데? 아, 그죠? 위리 안치라고 쓰여 있어요. 위리 안치. 네, 뜻 뭔지 아시나요? 안장했다, 안치했다. 네네, 안치는 여기 안에다가 편안하게 사실 넣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위리자가 울타리랑 둘레를 쳤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울타리 맞아요. 울타리 안에다가 가둬놨다라고 하는 뜻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다섯 가지 형벌 중에서 제일 센 게 사형이고 그 다음으로 험난한 게 유배형인데 네. 유배형 중에서도 가장 극형인 게 바로 위리안치예요. 동물들 가둬놓듯 했나요? 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연산군이 만들었던 형벌이 유배에서 위리안치였어요. 자승자박이 그 위리안치 당해서 세상을 뜨게 되는 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집이 있으면 사실 이 집은 고증보다는 훨씬 크게 지어졌어요. 원래 더 좁고 나무를 둘러가지고 둘레를 만드는 건데 가시가 엄청 많은 나무만 사용했어요. 어떤 나무인지 아시겠어요? 가시나무. 가시나무. 아카시아. 아니요. 우리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놀다가 너? 딩가딩가. 딩가딩가. 딩가딩가나무. 딩가딩가나무. 네, 아닙니다. 딩가딩가. 여기 뭐지? 무슨 나무지? 나도 그렇게 아,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저희가 흔히 쓰는 말인가요? 탱자, 네. 탱자. 아,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저희가 흔히 쓰는 말인가요? 탱자, 네. 탱자. 어! 정답! 탱자, 탱자. 맞췄어. 아니, 제가 다 기쁘네요. 야. 와, 이거 오늘 큰 거, 큰 거 있어. 우리 에이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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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자, 탱자입니다. 많이 걱정이 돼요. 연습생을 좀 학생 때부터 해가지고. 아 이건 이게 배운 거예요. 그럼 안 돼요. 지금 여기 앉아서 빠져가실 거야. 배운 자 배우고 싶어. 선생님 장녹수님도 중요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훈련하네요 진짜. 와. 탱자나무였어요. 탱자나무가 열매는 정말 주렁주렁 열리는데 가시가 정말 엄청 심해서 그 나무를 높게 이제 올리면 이 안에서 연산군이 빛을 아예 못 봤대요. 없고 여자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흥청망청 거기다 장녹수 해서 여자가 되게 많았는데 그 순간만큼은 자기 부인 신씨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하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 부인이 떠올랐는지. 연산군이 여기서 갇혀 있다가 두 달 만에 전염병으로 죽게 돼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게. 누가 그럼 교살인가? 아니 여기에서 지금 혼자만 방치돼 있는데 전염병에 걸린다는 거 아닌가? 거기가 이렇게 좋은데? 아 혼자 있는데?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학계에서는 아마도 누군가가 독살을 하거나 했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저 조선시대 왕이었지만 이게 저 찬란한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궁궐에서 마지막이 좀 쓸쓸하네요. 네. 찬란하지만 맞아요. 쓸쓸한 섬. 근래도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진짜? 마음껏 권력을 이용하다가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 이야기는 굉장히 쓸쓸하게 보내야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니, 연산군이 한 일을 생각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는 정당하게 받는 게 맞지만 아무튼 우리 후손들은 그거에 대한 교훈이 있어야 되고 또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네.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렇게 왔구나. 하고 소미양도 실제로 이 연산군 유배지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좀 들었습니까? 일단은 그냥 연산군 하면은 뭔가 난폭한 왕이라고 이미지가 떠오르고 뭔가 그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생각하게 됐는데 이렇게 유배지도 직접 오고 자세한 수업도 듣고 이러니까 왜 슬퍼지고 뭔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약간 좀 슬퍼지기는 하네요. 그저 우리의 역사니까. 소미양은 어땠어요?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그냥 시골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연산군에 대해서 다 알고 나니까 좀 쓸쓸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가. 그러게. 선생님께서 재능 기부 차원에서 네.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오디오북 제작에 자랑스럽게 참여할 오늘의 수제자. 저는 쉬는 시간에도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사실 되게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 현우 학생에게 현우 학생에게 현우! 현우! 현우!
본인이 뭐를 모르면 되게 답답하다고 얘기하고 너무 알려고 하는 게 되게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야, 흥자나무가 널 틀렸다. 흥자 틈자가 오늘. 영광스러운 이런 일을 또 하게 됐는데 정말 성심성의껏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